단 한 척으로 20만 군대와 맞먹는 화력을 내는 러시아의 미친 잠수함, 보레이크 핵 추진 잠수함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에 대항하는 러시아의 최신 핵 잠수함, 보레이급 잠수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잠수함이 뭔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이름답게 물 밑으로 잠행이 가능한 배를 뜻합니다. 이런 잠수함은 그 잠재력이 무궁무진해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바다를 연구하는 데 많이 활용됩니다. 인류가 더욱 발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과학과 공업 기술력의 산물이죠. 그리고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칠 수 없듯 이런 신문물에 군침을 흘리는 집단이 있는데요. 바로 군대입니다. 군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쟁을 억제하며 효과적으로 살상할 수 있을지 항상 연구하고 개발했습니다. 당연히 수중에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잠수함은 굉장히 매력적인 장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나라의 군대는 이 잠수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죠. 과거 독일이 최초로 만든 군용 잠수함 유보트는 화석 연료를 통해 추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석 연료로 인한 엄청난 열기와 매연에 탑승한 승조원은 아주 고통받았습니다. 평균 온도는 34도에 육박했고 심지어 41도까지 오르는 경우도 다반사였습니다. 승조원들은 조금이나마 연기를 내지 않으려고 튀김 요리도 해먹지 못하는 극한의 상황이었죠. 그리고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며 현재는 핵 에너지로 추진하는 잠수함까지 등장했는데요. 핵 잠수함은 앞서 설명한 화석 연료 기반 잠수함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상당수 해결했습니다. 원자로를 이용해 거의 무한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잠수함은 보급의 문제만 해결되면 이론적으로 수십 년간 바닷속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쏟아져 나오는 에너지로 바닷물을 분해 산소를 생성하거나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들면서 자급자족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여기서 끝났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사실 잠수함은 핵으로 추진하든 디젤로 추진하든 그 자체로 굉장히 뛰어난 무기인데요. 인류가 개발해낸 수많은 탐지 기술은 물과 만나면 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탐지가 힘든 잠수함은 그야말로 최강의 전략 자산이었습니다. 잘만 이용하면 수많은 작전을 수행할 수 있죠. 만약 잠재력은 메시급인 한 아이가 축구화가 없어 동네 공터에서만 놀고 있으면 그만큼 아쉬운 게 없을 텐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이에게 축구화를 사주게 됩니다. 바로 잠수함에 핵 미사일을 달아버렸죠. 아주 미친 무기가 등장했습니다. 여기 달리는 핵미사일이 그 유명한 SLBM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라는 뜻이죠. 오늘의 주인공인 보레이급도 러시아가 이런 과정을 거쳐 개발했습니다. 사실 러시아에는 보레이급 이전에 소련 시절부터 운용했던 세계 최대 규모 잠수함인 타이푼급 잠수함이 있었습니다. 타이푼급은 지구의 절반을 파괴할 수 있다는 말이 붙은 괴물 같은 잠수함이죠. 우측 상단에 있는 영상을 보시면 이 타이푼급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타이푼급이 이렇게 좋은 건 이제 알겠는데 이런 무기를 놔두고 왜 다른 잠수함을 개발했을까요? 역시 소련답게 부족한 자금이 그 원인입니다. 당시 기술력으론 SLBM의 크기를 줄일 수 없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탄도미사일을 실으려면 그냥 잠수함의 크기를 키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타이푼급을 일단 저런 규모로 만들긴 했는데 해도 해도 크기가 너무 컸습니다. 안 그래도 돈이 부족한 소련에게 너무 큰 부담이었죠. 이런 이유로 최신형 잠수함인 보레이급을 계획합니다. 보레이급 프로젝트의 시작은 1980년대 구소련 시절이었지만 이후 소련이 해체되고 그 의지를 러시아가 이어받아 건조하게 됩니다. 그렇게 1996년 러시아는 운용하는 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타이푼급을 대신해 미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보레이급을 건조하기 시작하는데요. 10년가량이 흘러 2007년이 되자 보레이급이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레이급이 전력으로 배치되기까지 작은 부족으로 많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래도 2007년부터 수년간의 테스트를 치렀고 비교적 최근인 2013년부터 드디어 러시아 해군으로 배치되었죠. 보레이급의 재원을 살펴보자면 전장은 170m이며 만재 배수량은 부상 시 14,000톤, 잠수 시 24,000톤입니다. 속도는 수면에서 15노트로 약 시속 28km이며 수중에선 30노트로 약 시속 56km입니다. 보레이급의 항속 거리는 이론상 무제한이고 승조원은 총 107명입니다. 추진기관은 원자로 한기가 있으며 스팀터빈과 펌프제트가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잠항심도는 400m지만 최대 480m까지 내려갈 수 있죠. 무장으로는 핵 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답게 탄도미사일 16발과 533mm 어뢰 발사관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자매기를 상대하기 위해 스텔라3M이나 이글라1M과 같은 맨패즈를 운용하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함인 타이푼급의 뒤를 이어 만들어진 보레이급도 그 크기가 엄청납니다. 먼저 전장의 길이가 170m로 타이푼급보다 5m만 짧지만 만재배 수량은 타이푼급의 절반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최신 잠수함의 개발 목적 자체가 좀 더 효율적인 크기와 비용이다 보니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되었죠. 그래도 미국의 주력 핵 잠수함인 오하이오급보다도 큰 규모입니다. 이 보레이급은 화력도 엄청난데요. 핵 잠수함에서 가장 중요한 탄도미사일은 16발이 탑재되며 보레이 2급부터는 타이푼급과 마찬가지로 20발의 탄도미사일이 탑재됩니다. 이런 화력의 보레이급은 웬만한 국가의 야전군에 능가하는 화력을 가졌다고도 평가되는데 야전군? 야전군이 뭘까요? 야전군이란 부대의 단위 중 하나로 가장 작은 분대와 그 분대들이 모여 이룬 것이 소대, 그 소대들이 모여 이룬 것이 중대, 중대들이 모여 이룬 게 대대, 대대들이 모여 이룬 연대, 연대들이 모여 이룬 사단, 그 사단들이 모여서 군단이 되고 마지막으로 군단들이 모인 것이 바로 야전군입니다. 야전군에 포함된 병력의 수만 약 20만 명이죠. 우리나라에는 강원도 동부전선에 맞는 제1야전사령부와 경기도 서부전선에 맞는 제3야전사령부, 그리고 충청도 및 그 이남 지역을 맞는 제2작전사령부까지 총 3개의 야전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레이급 한 척이 우리나라 전력의 무려 3분의 1보다 강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보레이급이 낼 수 있는 화력이 이만큼 강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대체 보레이급에서 발사하는 핵탄도 미사일이 얼마나 강하길래 이럴까요? 보레이급에서 운용하는 핵미사일은 RSM-56 블라바로 자그마치 TNT 150킬로톤의 화력을 낼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쉽게 오늘도 고통받는 전투력 측정기 히로시마 원폭에 비교해봅시다. 당시 미국이 그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기 위해 도시 하나를 날려버린 그 결정타가 약 15킬로톤짜리 핵폭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바다 밑에 유유히 떠다니는 잠수함 하나가 무려 위력이 10배에 달하는 핵폭탄을 날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군사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는 게 새삼 두렵기도 합니다. 블라바의 무서운 점은 화력만이 아닌데요. 그 정확도도 엄청납니다. 보레이급이 러시아 백해에서 블라바를 발사해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극동 캄차카반도의 쿠라 미사일 시험장에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이런 보레이급은 세계 최강인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도 뚫어버릴 수 있다고 평가받죠. 이렇게 미친 화력의 정확도, 거기다 방어 체계 돌파 능력이 우수한 핵미사일이 20개면 세계 그 어떤 나라도 빈사 혹은 붕괴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도 러시아를 쉽사리 건드리지 못합니다. 설사 미국이라고 해도 말이죠. 여기서 상호확증 파괴 이론이 등장하는데요. 상호확증 파괴 이론이란 핵을 보유한 두 개국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쓰이는 말로 한쪽이 핵공격을 당하면 다른 한쪽도 무조건 핵공격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상호가 모두 핵공격에 파괴되므로 둘 중 누구도 핵을 꺼내들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냉전 동안 이런 이유로 미국과 소련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죠. 이 이론이 성립되기 위해선 어느 한쪽이 핵공격을 받았을 때 그 즉시 상대 본토를 향해 핵을 날릴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항상 핵폭격기를 띄워놓거나 본토에서 ICBM을 날리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보레이급과 같은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입니다. 매 순간 깊은 바닷속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적이 섣불리 핵 공격을 하지 못하겠죠. 그럼 잠수함을 찾아내서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지표면의 70%가 바다로 이루어진 지구에서 그 조그마한 잠수함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것도 불가능하고 엄청난 눈으로 찾는다고 해도 쉽게 파괴할 수 없습니다. 설령 미국이 보레이급 한 척을 찾아내 파괴하면 곧바로 또 다른 핵잠수함이 수면 위로 올라와 미국 본토를 타격하겠죠. 그렇기에 보레이급은 앞으로 적어도 수십 년간 러시아의 핵전력을 유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무기일 것입니다. 보레이급의 가격은 대당 7억 1,300만 달러이며 하나로는 약 8천억 원에 달하는 잠수함인데요. 러시아는 이런 보레이급을 총 5척 건조해 그중 4척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척까지 건조할 예정인데 건조를 마치고 나면 지구를 떠도는 보레이급의 핵 미사일만 무려 200개에 달할 것입니다. 거기다 러시아의 핵잠은 보레이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이푼급, 델타급 등 수많은 잠수함이 대기하고 있죠. 누구든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리면 아주 큰일 납니다. 이렇게 현재 러시아의 가장 강력한 전력, 보레이급 핵 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